이번 영상은 젤로 아트 팁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카누팁 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요. 요즘 그 기생충 영화가 많이 떴잖아요. 헐리우드에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박수. 그래서 일명 헐리우드 팁이라고도 하는 콘팁을 가지고 제가 이번엔 작업을 해봤어요. 이제 요즘 이제 봄 금방 봄이고 여름 되니까 요즘 이게 스톤 아트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스톤 아트를 하다 보면 그 두께감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팁에다가 이 콘팁은 굉장히 얇은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콘팁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얇고 그 다음에 난창난창하죠. 카누팁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콘팁도 그래요. 그래서 손톱에 밀착해서 붙이기가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오른손에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작업을 해놓고 오른손에 붙이고 싶어서 이 팁에다가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실패를 했어요. 사실 실수를 한 건데요. 이 콘팁 두께, 이 두께가 얇아야 손톱에 붙는다는 건 알면서도 이 욕심에 이렇게 많은 그 스톤을 붙이면서 제가 스톤이 이렇게 거친 표면이 싫어서 이 클리어 젤로 빌더 젤 가지고 높이를 다 맞췄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두껍게 작업이 됐어요. 보시면 네, 두껍죠? 예. 네. 이렇게 두껍게 작업이 돼 가지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붙여 봤더니 안 붙어요. 어떤 걸 해도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나서 지금 작업을 다시 한 거거든요. 밑을 갈아냈어요. 드릴로. 밑을 갈아서 좀 이게 팁이 약간은 부드러워지게끔 붙일 수 있게끔 만든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절대 하지 마시고요. 만약 하신다면 이 컬러까지는 괜찮아요. 베이스 바르고 컬러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붙이시고 그리고 스톤 아트를 하시고 탑을 바르시는 방법. 예, 그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한 거지만 실수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밑에 드릴로 다 갈아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원래 그 콘팁이나 카누팁 같은 경우는 그 필소굿 이걸로 작업을 해야 잘 붙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구입을 해서 이번에 쓰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두껍게 돼서 이걸로는 안 돼요. 이걸로 작업이 안 돼서 켄지코에서 나온 저는 이게 파츠 붙일 때 많이 쓰거든요. 켄지코에서 나온 빌더 젤. 네. 이 젤을 이용해서 이걸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램프가 바닥에 있으면 제가 이걸 잡고 작업을 못 해요. 그래서 상자를 놓고 위에다가 램프를 올려서 밑에 그 부분은 없게끔 그래서 이 공간이 제가 자유롭게 이렇게 드나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박수. 그래서 이 방법을 해봤어요. 저도 그랬더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작업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붓으로 적당량을 뜨신 다음에요. 이거는 그 빌더젤 자체가 넘칠 수가 있으니까요. 바깥쪽으로는 많이 하지 마시고 바깥쪽을 좀 띄운 상태에서 안쪽을 안쪽으로만 발라주시고요. 이게 하나씩 작업해야 되는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램프를 켜시고 간격을 큐티클 라인에서 살짝 떨어뜨려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게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요. 30초는 안 되고요. 1분 지금 1분 큐어링을 누른 상태인데 1분 갖고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두꺼워가지고 제가 위에 안에를 갈아냈다고 했는데 갈아냈어도 1분 가지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된 작업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사실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1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3분 작업할게요. 뭐 제 손에다가 혼자 하는 거니까 뭐 3분 하면 어떻고 4분 하면 어떻겠어요. 천천히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 이제 붙였고요. 네, 아우 시간 오래 걸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작업할게요. 똑같이 네 일더젤 이용해서 젤 양이 많으면 또 너무 옆으로 번지고 밑으로도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적당량 해주시고요. 마찬가지 이게 지금 두께감이 너무 있어서 1분 갖고 안 되고요. 제가 아까 두 번째 해보니까 3분을 해야 되더라고요. 워낙 제가 두껍게 작업을 해서 자, 3분 큐어링 들어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손가락 이게 두꺼워서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바보같이 작업을 했다. 사람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고 잘못할 수도 있지. 하지만 어떻게든 살려서 하는 게 네일아트 하는 사람의 기본이니까. 3분 큐어링 들어갑니다. 이게요. 그 빌더젤을 바르고 이게 두께감이 있어서 사실 팁이 잘 안 움직이는데 빌더젤을 바르고 좀 지나면 이게 좀 팁이 자, 제가 보여 드릴게요. 지금 한 10초, 20초 정도 지났는데 예, 팁이 조금 말랑거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볼륨감이 잡히거든요. 그죠? 예. 네. 좀 더 곡선이 살릴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모양 잡아주고 네 들어갈게요. 마지막 팁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팁을 다 붙이시고 이 윗부분 남은 부분이나 이런 데는 클리어 젤로 아까 빌더 젤 썼던 걸로 조금 더 채워 넣을게요. 지금 왼손으로 작업을 해야 돼서 제가 작업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 모든 네일아트 하는 사람들이 왼손 작업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 잘 못하기 때문에 빌더젤로 큐티클 라인 조금 메꿔주시고요. 사이드 혹시 안 묻은 데 있는지 보셔가지고 좀 메꿔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다 메꿔주고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30초 큐어링 하겠습니다. 이제 탑젤을 바를 건데요. 브러쉬 타입 탑젤이 있고요. 이거는 예, 통젤이죠. 네, 티아라 논와이프 오버레이 크레이지 탑 띠크라고 돼 있네요. 예, 탑 젤인데 좀 띠크한 제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탑 젤로 위에 부분 이제 스톤이 있는 부분들 윗 부분은 이 탑 젤을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탑 젤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빅에 있는 이런 부분만 네 통제를 이용해서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브러쉬 타입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넓은 부분은 그냥 브러쉬 젤로 네. 이 탑젤은 조금 묽은 제형이라서 많이 흘러내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바른 이 브러쉬 탑젤은 좀 묽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손톱에 다 바르고 작업을 하면 옆으로 흐를 수가 있어서 두 개 정도씩 작업하시는 게 좋거든요. 마지막 큐어링 같은 경우는 저는 60초, 120초 아니면 180초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는데 지금 이 정도 이제 탑젤 작업을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60초 작업을 할게요. 자, 60초 큐어링 끝난 상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손님들이 와서 좀 손이 좀 덜 이 큐어링이 될 경우에 오래 유지가 광택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60초 처음에 한번 하고 그 다음 상태 봐서 60초, 60초, 3번은 정도, 그러니까 180초죠? 총 3분을 큐어링을 마지막으로 하고 보내드리거든요. 네, 지금 저는 탑젤만 바른 상태이기 때문에 60초 큐어링으로 끝냈어요. 네, 예쁘긴 한데 예, 작업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노나이프 탑젤이기 때문에 예, 끈적임도 없고 그냥 혼자 셀프로 긴 손톱을 하고 싶으실 때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상식가도 될지 않을까요? 이거 예, 헐리우드 시상식에 가서 헐리우드 TV라고 하니까 예, 오늘 팁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두꺼워서 큐어링 하는데 굉장히 좀 애를 먹었는데요. 네, 해놓고 나니까 그냥 나름 나쁘지 않네요. 예, 네, 근데 뭐, 워낙 손톱이 긴 그 콘팁을 이용했기 때문에, 아, 이걸 하고 어떻게 제가 집안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네. 예쁘네요.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